최민경 원장님, 저 신청곡을 이제 받을 텐데요. 네네. 예, 듣고 싶은 노래가 혹시 어떤 노래실까요? 동원군이 그 제작진 오디션할 때 불렀던 열두술이라는 노래 듣고 싶어요. 아, 열두술. 네. 오디션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열두술을 신청을 하십니다. 자, 지금 최고 점수는 94점이고요. 94점입니다. 예, 최저 점수가 82점입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동원이. 어, 물을 네, 마시면서. 아, 물을 벌컥벌컥.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땐 최고 점수 내겠다는 얘기예요. 네네. 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화이팅! 자, 가야금 가세요, 가야금! 가슴을 가야금 소리 한 줄을 풍기면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풍기면 술맛이 절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3층보다 높아. 잘했어. 아, 너무 잘했, 너무 잘했는데. 잘했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노래 다 불렀는데 100점 못 맞고 그래도 최대한 불렀는데 87점 받았어요. 네. 괜찮아요. 동원군. 네. 물리적인 점수는 네. 87점이지만 팬들의 마음속의 점수는 100점이니까 괜찮아요. 잘했어요. 물리적인 점수는 필요 없다. 네네. 역시 원장님. 들으면서 신나게 들었어요. 정말 잘 불렀어요. 고마워요. 네. 그리고 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원군, 그 방송하고 하느라고 네네. 많이 피곤할 텐데 이동 거리 중에서도 틈틈이 잠도 자고 네. 건강 많이 챙기세요. 네. 마스크 꼭 하고요. 네. 그리고 대구 힘드신데 많이 힘내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